자, 28쪽 한번 피라고요. 28쪽. 28쪽 피라고요. 자, 조세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조세도 내용에 따라 형태에 따라 분류 나눈다고요. 그럼 사람도 나눌 수 있죠? 싸나운 여, 싸나운 남 이런 식으로 머리 좋은 여, 나쁜 여 이런 식으로 예, 사람 사람은 나누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특히 뭐다? 처갓집을 빙자해서 처갓집을 욕한다거나 그죠? 시집을 욕하면 아주 싫어해. 또 옆집 여자는 어떻고 옆집 남자는 어떻고 비교하는 게 제일 싫어요. 여든 남이든 안 그래요? 자, 비교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자, 28쪽 조세의 분류. 자, 배운 거예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죠. 그래서 박스 위에 밑줄 그어요. 박스 위에 국세는 14개입니다. 세목이 알아들었나요? 14개. 그럼 밑에 이게 다 국세예요. 밑줄 그어요. 소득세 국세예요. 자, 우리가 소득세라고 나오면 소득세법에 의해서 소득세를 낸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관련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양도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두 개를 얘기한다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배우는 것만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해서 뭐를 배운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배우는 거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국세고 자 그 다음 뭐 중간에 주세 이런 거 다 국세예요. 술 마실 때 술값 속에는 주세가 들어있다고요. 자 그 다음 목적세 농어주 이런 거 다 국세예요. 자 그 다음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자 박스 위에 지방세는 혈액 몇 개의 세목이다? 11. 그래서 세금의 종류는 토탈 25개예요. 자 배우는 것만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그리고 오른쪽 1번 재산세 세 가지 알아들으시오?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다 뭐다?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지자로 시작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예요? 지 밑에 네 개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잘 모르더라도 무슨 세라고 얘기한다? 지방세. 자, 그 다음 세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뭐와 뭘로 구분한다? 보통세. 보통세. 그리고 목적세. 글자가 이거 뭐예요? 보통으로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일반세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징수에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보통세라고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그럼 이건 목적.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죠.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목적세도 국가가 징수하면 국세가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지방세로 나눕니다. 그럼 국세에 대한 목적세는 몇 가지가 있나요? 하나, 둘,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밑에 박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예요.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한다고요. 농어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큰일 나. 국세. 그 다음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는 게 뭐다? 교육세. 그 다음 교통 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한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하나에 하나 묶어. 그럼 국세에 대한 목적세는 몇 개예요? 세 개. 그 다음 밑에 찌찌네. 찌찌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역자원을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는 뭐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잖아. 그래서 지방. 지역자원시설세. 이 다섯 가지 세목은 느낌이 뭐다? 목적에만 사용하죠?
그래서 목적을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목적세와 보통세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 다섯 개예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한 목적세는 몇 개예요? 두 개. 찌찌. 이거 누구 찌찌야? 방자. 방자 찌찌는 두 개야? 세 개 있으면 병원에 가야 돼? 방자.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 자. 방자야? 방자.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가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다 앞에서 배우고. 자, 33페이지로 갑니다. 7번 별 3개 붙이라고요. 33쪽 7번 별 3개 붙여요. 별 3개.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뭘로 나눈다? 부가세. 별 세 개 붙였어요. 독립세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본세. 칠판 봐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독립세, 본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자, 그럼 독립세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세. 그럼 뜻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독립세는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취득세 따로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죠? 재산세 따로 징수하는 세금.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 또는 여섯 개는 다 뭐다? 독립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이죠? 자, 부가세 뜻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밑줄 그어요.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즉 본세죠?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는 혼자서는 징수 못해요.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붙여서 내는 세금. 그럼 우리는 밑에 박스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두 가지예요. 국세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이해는 뭐다? 국세 앤드 뭐다? 부가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죠? 자, 넘어가죠. 그럼 넘어가면 34쪽 이 박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본세 나와 있죠? 일단은 기본 과정은 이름을 남겨야 돼. 세목을.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할 때는 뭐가 따라갑니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름만. 그래서 강론 파트에서 구체적인 거는 배운다고요. 취득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 1번 밑줄 그어요. 농어촌 특별세 따라갑니다. 그 다음 2번 지방교육세도 따라가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이름은 똑같잖아.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름은 똑같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가세가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이름만 물어봤을 때 똑같지 않아요? 이름이? 똑같죠?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등록면허세가 100만원이다. 그럼 지방교육세 20%가 따라붙죠? 그럼 20만원을 더 냅니다. 그래서 은행에 얼마를 내는 거야? 120.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등록면허세가 100만원이면 붙여서 지방교육세를 20% 붙여야죠? 그럼 20만원. 은행에는 얼마를 내야 된다? 120만원. 그래서 부가세가 붙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자, 그 다음 재산세 작은.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지방 농특세하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감면실음보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짝을 잘 찾아야 돼요. 암기하는 거잖아 이거. 밑줄만 그으면 되잖아요. 따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가능한 한 알아들었나요? 가능한 한 적지 마세요. 그냥 밑줄만 탁탁 그으라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이에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야? 취득. 이에는 보유. 알아들었나요? 이에는 양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취득세는 두 가지가 붙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능력으로 본다 그랬죠? 그 능력이니까 따라다니는 여자가 두 명이 있는 거야. 두 명. 일명 부가세를 본서방 따라다닌다 기생세라 그래. 그래서 능력이 있을 때는 둘 다 따라붙어. 시골 살 때 부자 아저씨들은 항상 본마누라 있고 세컨드가 있고 서드가 있고 줄줄이 사탕이죠. 아, 그런 경우 많아. 참 그때는 여자들의 마음이 아름다웠어. 우리 친구가 잘 살아. 그러면 우리 친구 어머니가 본마누라야. 그럼 바깥에 막 첩이 와서 살아. 그럼 본마누라는 뭐다? 첩에게 밥도 주고 남편 앞에 잘해주라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같이 살던 기억이 나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 시골, 일부 시골에서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동물학적으로 뭐다? 여자는 한 명 갖고는 피곤해요. 부부싸움 하면 저쪽으로 가서 또 갔다 오고 갔다 오고 그래야 활력소가 생긴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일편단심.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두 명 따라붙어요. 나머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한 명만 따라붙어. 암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럴 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이럴 때는 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같이. 이럴 때는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같이 농특세도 신고하는 거고. 그럼 봐요. 농어촌 특별세는 이럴 때는 같이 신고하지? 그럼 이럴 때는 같이 신고하지? 이럴 때는 같이 결정하는 거야.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좌우간 잘 기억하세요.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문제 나왔잖아. 자, 문제가 뭐다? 보유시. 부가세를 물어보죠? 자, 칠판 한번. 보유시니까 여기 봐요. 보유시니까 이해 아니면 이해가 답이 되죠. 보유시를 물어보니까 이해 아니면 이해잖아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3번은 틀렸네. 3번은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런 식으로 암기력 테스트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디로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부가가치세 사회에서 줄여서 부가세라 그러지? 우리 커피숍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 10% 부가세가 붙어 있잖아. 이게 부가가치세야.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지. 독자적으로 징수하잖아.
약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거는 약자가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붙여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독자적으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아들었어요? 이해랑 다른 거예요. 글씨가 벌써 다르잖아요. 사회에서 부가세니까 그 녀석을 얘기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세법에서 얘기하는 부가세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이거는 암기. 암기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그 다음 하나씩만 붙어. 암기할 때는 재교육 받으러 가자 지방에. 재교육 받으러 가자 지방에. 이해부터. 재교육 받아서 신분이 바뀌어서 종놈이 됐네. 종놈. 종놈. 나는 종놈은 싫어. 뭐가 될래? 양놈 될래. 이렇게 암기하더라도 무대포로 암기하면 금방 까먹는다고요. 재교육 받으러 가자. 그래서 종놈 됐네. 나는 종놈은 싫어. 양에는 양놈 될래. 이렇게 자는 외워. 알아들었죠?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 10번 부동산 관련된 조세. 별 3개 붙여요. 오른쪽 제일 아래. 우리는 부동산 관련된 조세만 배우잖아요. 자, 7번 한번 볼까요? 부동산 관련된 조세. 부동산 관련된 조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 관련 세금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칠판 주목.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 관련. 양도 보유 관련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오로지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관련이에요. 팔아먹을 때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 6개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6개를 나눴잖아요 아까. 그럼 이거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상식이라 그래. 상식. 기억이 안 나면 상식이라고 적어요. 자, 그래서 취득 단계는 두 가지 나왔잖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도 취득 단계죠? 상속, 취득, 증여, 취득. 그러나 시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보유양도 관련이 없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와 같이 날라오죠?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강론 파트에서 배운다고요.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잖아. 여러분들도 잘하는 게 있어요.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재산세 뭐를 포함해서? 도시. 그리지 마세요. 그 다음 밑에 뭐가 찍혀있어? 지방 교육세. 그리고 뭐가 찍혀있어?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래서 다 합치면 은행에 납부할 세 얘기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방 교육세는 아까 배웠잖아. 무조건 따라오는 부가세.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조건이 아니죠.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에 나란히 기재해서 날라오는 뭐라 그래요? 병기세라 그럽니다. 즉 같은 재산이야. 이건 부가세 배웠잖아. 20%.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같은 재산이죠. 재산세와 병기하여 나란히 고지서가 날라온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랑 같이 가는 보유 관련이라고요.
서구간 보유라고 적어요. 지역 자원시설에서 알아들었어요. 넘기면서 다 까먹을 수가 있어. 맨 앞 칸은 뭐다? 취득. 가운데는 보유. 맨 오른쪽은 양도. 적어요. 일단 까먹었으니까 넘기면서. 자꾸 책 넘기지 말고. 보유. 가운데가 보유예요. 맨 앞에는 취득. 오른쪽은 양도. 이렇게 적으라고요. 까먹었으면 넘기면서. 5분도 안 지났는데 일부 까먹어. 자,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종합소득세 나왔잖아. 여기 보세요. 자, 종합소득세는 팔아먹을 때 내죠. 사업자가 내잖아. 그럼 어디에 나와 있어? 양도에 나와 있잖아. 종합소득세. 근데 뭐에도 나와 있어? 보유에도 나와 있잖아.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보유, 양도시 관련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를 찍으면 답이다? 종합소득세. 자, 보유에도 나와. 여기 보자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해서 전월세를 받죠? 그럼 임대는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디에 들어가요? 보유에 들어가잖아. 보유에 들어가죠? 그럼 임대하면 일단 무슨 세금 내야 돼? 부가가치세. 사업자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기는 거야? 임대 중에 또는 처분 중에 생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 취득 단계는 소득이 없어요. 암기하지 마세요. 소득은 임대 중에 생길 수 있고 팔아먹을 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보유, 양도시 양다리 걸쳐 있어요. 자, 그 다음 종합소득세 낼 때 별도로 10% 별도로 10% 뭐도 낸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낸다고요. 별도로. 그래서 지방소득세 10%도 종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위에 뭐가 찍혀있다? 지방소득세. 결론은 뭐다? 소득은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는 세금이죠? 취득 단계는 없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있어? 취득 보유.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를 찾으면 돼? 지방교육세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뭐랑은 관련이 없다. 양도.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보자고요. 칠판 봐요. 여기 있잖아. 지방교육세. 이럴 때는 같이 뭐다? 취득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붙여서 내면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라고요. 아, 취득세랑 같이 내니까. 자, 그 다음 요럴 때 같이 내면 뭐라 그래요? 재산세랑 같이 내는 거지?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보유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취득, 이럴 때는 보유. 팔아먹을 때는 없잖아.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증명됐어요? 자, 그 다음 농어촌특별세는 세 군데 다 관련이 있네. 세 군데 다잖아.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를 찍으면 답이다? 농어촌특별세를 찍으면 답이에요. 자, 여기 보자고요. 증명. 농어촌 특별세. 이럴 때는 같이 뭐다? 취득. 자, 여기도 농특세 있네? 이럴 때는 종부세랑 같이 가지?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보유. 또 여기도 있네? 양도세랑 같이 가지? 이럴 때는 뭐다? 양도 관련. 부가세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취득 관련. 이럴 때는 보유 관련. 밑에는 양도세랑 같이 가잖아. 양도 관련.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그 박스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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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취득 보유량도 모두 관련 있는 거를 찾아라 그러면 무조건 뭐를 찍으면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자, 그 다음 인지세. 부가가치세도 다 관련이 있고 시험에 안 나와. 지방소비세도 다 관련이 있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인지세입니다. 인지세가 뭐다?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야. 계약서에 인지를 붙이잖아. 이게 인지세예요. 자, 집 한번 보자고요. 취득할 때 계약서 쓰죠?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할 때도 취득관련. 보유할 때도 임대할 때도 계약서 쓰죠? 근데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지세가 폐지가 됐다고요. 전세권 설정은 보유 단계죠? 전세는 보유잖아. 이게 없어졌어. 그리고 팔아먹을 때도 계약서 쓰지? 팔아먹을 때도 계약서 쓰니까 역시 인지세가 붙어. 그럼 인지세는 결론이 뭐다? 취득과 양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유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가운데가 없잖아. 가운데가 없다고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잘 봐요. 취득, 보유. 그래서 작년에도 뭐다? 이 프린트만 잘 정리하면 뭐다? 총론에서 두 문제 다 맞췄어. 이거를 잘해야 돼요. 3, 4월 동안. 이해를 이해 못하면 세법이 안 잡혀. 기본기에 충실하자. 자, 칠판 봐요. 그래서 여기 봐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관련. 두 녀석은 오로지 보유 관련. 요거 두 가지는 양도 관련이죠. 단 종합소득세는 뭐다? 종합소득세는 임대 중에 처분 중이죠. 보유 양도. 자, 그래서 양다리 취득 보유와 관련된 거를 뭐를 찍어야 돼? 지방 교육세를 찍어야 돼요. 취득 보유는, 그리고 보유 양도는 뭐를 찍어야 돼? 소득 종합 소득세 별도로 10% 같이 내죠. 하나는 뭐다? 지방 소득세. 암기하지 말자. 소득은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죠. 자, 그리고 가운데 띄고 요렇게 취득 양도는 뭐를 찍어야 돼? 인지세. 그리고 다 관련 있는 거는 뭐를 찍어야 돼? 농어촌 특별세. 요렇게 이거잖아 결론이. 이거 농특세, 지방교육세, 소득, 인지세 네 가지를 갖고 시험 낸다고요. 잘 정리하세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문제집. 자, 60 8쪽 좀 갔다 오자고. 68쪽 12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68쪽 12번. 68쪽 12번. 자, 12번. 뭐를 물어봅니까? 취득 단계. 박스. 재산세는 오로지 무슨 단계? 보유. X지? 농어촌 특별세는 한 글자로 다. 그러니까 취득 관련 있지? O. 그 다음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X. 지방교육세는 뭐뭐. 취득 보유. 그러니까 취득 관련 있죠? O. 인지세는 취득 보유. 취득 양도니까 오.
취득 관련이 있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거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다 맞췄잖아. 작년 시험 본 사람은 이거. 딱 하니까 딱 나와버리잖아. 이 프린트에서. 자, 프린트로 정리 들어갑니다. 프린트 정리, 정리 들어가요. 일단은 부가세비였잖아. 꼭대기. 꼭대기 부가세. 붙여서 내린 세금이죠. 본세. 자, 취득세는 두 가지가 따라붙잖아. 등록면허세는 똑같이 따라붙어. 이름만 두 개 두 개 똑같죠?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 종부세는 뭐가 따라붙어?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도 뭐가 따라붙는다? 농어촌특별세. 그 다음 거래단계.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취득이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그럼 거기 밑에 종합소득세 있죠?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적어야 돼? 보유양도. 종합소득세 적었잖아요. 보유양도라고 적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거래단계 나와 있잖아요. 밑에 봐요. 지방교육세는 뭐와 뭐? 취득보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같이 가는 거라 그랬지? 제 지역자원시설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병기세. 옆에 적혀 있잖아. 병기세라고. 오로지 보유예요. 나왔다. 지방소득세. 소득은 뭐랑 뭐랑? 보유양도. 인지세는 취득양도.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한 글자로 다. 정리된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정리됐다고 그래요? 안 됐어도. 저건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만 보자고요. 자, 37쪽으로 가요. 37쪽.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아, 취득 보유를 물어보면 뭐를 찍어야 되는 거야? 지방교육세. 증명이 되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다 따라붙잖아. 그러니까 농특세는 뭐다? 세 가지가 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언제 생겨? 보유 중, 임대 중.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세는 전세권에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임대에는 안 붙어. 취득 뛰고 양도입니다. 세법을 못하는 사람치고 타과목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거의 없어요. 제 경험상. 찬찬히 하라고요. 찬찬히. 오늘의 수업은 칠판 보랴 프린트 보랴. 참 수업이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면 프린트는 여러분들 혼자 봐요. 알아들었어요? 다른 학원 가니까 프린트는 하지 말고 이것만 하지. 다른 학원은 프린트만 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해야 되겠네. 다수결이니까 한두 명은 정신없어요. 칠판 보랴 이거 보랴. 본인만 정신없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다른 사람은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정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프린트도 할게요. 같이. 여러분들은 원하는구나. 자, 37쪽. 조세의 징수 방법. 조세의 징수 방법 나와 있네요. 37쪽. 자, 1번. 징수 방법.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용어 정리잖아. 부과. 부과는 뭐다? 부과는 부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그럼 조세를 부담하게 했으면 이제 거두어드려야지. 거두어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징수.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이제 징수 방법. 첫 번째는 뭐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고 납세.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부 부과. 똑같은 뜻이다.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특별 징수. 지방세 용어의 앞에는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 징수. 그래서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신고 납부. 이해를 뭐라 그래요? 고지서에 의한 고지 납부를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보통 징수. 때가 되면 지네들이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은행 가서 납부하는 게 고지 납부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제3자가 징수해서 납부하는 게 원천 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 징수입니다. 자, 그럼 징수예요, 징수.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에 이에 이에를 누가 결정하느냐?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과세관청, 정부가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세율은 어디에서 결정해? 법에서만. 국회에서만 몇 프로를 곱하라고 법에서만 결정한다고요. 그럼 과세표준,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납세의무자가 결정할 때도 있고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해와 요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니까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결정하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과세관청이 먼저 하니까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죠. 자, 그래서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납세의무자가. 뭐와 뭐를 결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액을 결정해서 과세권자, 즉 과세관청에게 지정된 날짜에 어떻게 하면 끝나? 신고하고 뭐다? 납부하면 끝난다. 여기 보라고요, 저 칠판을. 안 적어도 돼요. 적다가 설명 놓친다고요. 적는데 목숨 걸면 안 돼요. 적는데 목숨 걸면 불합격하기가 쉽다고요. 왜? 설명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설명 들어요, 일단.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잔소리할 때 칠판 주먹. 자, 이렇게 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죠? 어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니까 과세관청에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다 신고 납부하지 않죠? 그럼 불이행합니다. 신고 납부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 불이행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세금을 신고 납부 안 했잖아.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결정한다고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제재를 가할까요? 제재를 가해서 결정하죠.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게 뭐다? 가, 산, 세가 붙습니다. 그럼 가산세는 뭐다? 이거는 세목이야.
세목이라고요. 그래서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야? 산출세에게 가산한다고요. 취득세를 무신고 하면 뭐다?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야. 가산세.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면은 양도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세목이라고. 이게 세목이잖아. 자, 그럼 이제 가산세는 어떻게 나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까지 안 하지? 납부, 불성실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두 달 이상 배웠다면 이거 가산세잖아.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요? 무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나? 20. 적게 신고하면 몇 프로 늘어나? 10. 그 다음 부당하게 40% 이렇게 늘어나잖아. 단순 무신고는 세금이 20% 늘어나, 단순 과소는 10. 그러나 부당하게 과소 또는 무신고하면 40% 늘어나. 즉 부당한 거는 뭐다? 세금 포탈이야. 세금 포탈하게 장부를 조작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뜯어 신고하죠. 그럼 부당하게 신고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죽여 살려. 죽여. 그게 죽을 사자야. 사의 반. 이거의 반. 무하면 뭐다? 여러분들 다리 생각해. 무. 다리 두 개가 뻗어 있잖아. 두 개. 참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네요. 그러니까 차분차분히 하세요. 3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분은 오늘 수업이 끝나죠? 식사하고 반드시 뭐다? 복습을 해야 돼요. 동영상을 들으면서 자꾸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동영상 듣기 싫으면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자, 그 다음 납부는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따지죠. 하루하루 1일. 그래야 납 1일. 얼마씩 늘어나? 만원당 4만. 그래야 세금 내니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퍼센트로는 이렇게 늘어나. 만분의 3. 일명 뭐다? 만세야. 만세 3. 그럼 퍼센트로는 0.04. 절대 3%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떤 분이 설명해 달래. 100분의 3이 3%죠. 0 두 개 더 붙었으니까 0.03이에요. 그럼 1년 붙으면 1년까지 버티면 1년은 365일이지? 그럼 535, 368, 339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년 버티면. 그럼 이쪽은 하루만 늦게 신고하더라도 20 늘어나지? 1년 버티면 뭐다? 10.9. 세금이 폭탄 맞는 거야. 40% 가까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고하는 세금은 돈이 없더라도 뭘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돼. 전할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럴 때는 얘만 붙어. 근데 둘 다 안 했다. 세금 폭탄이에요. 둘 다 붙어서 날라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가산세는 이해와 이해로 구분한다는 것. 자, 그 다음 집 한번 봐요.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고지 납부를 우리는 지방세에서 뭐라 그래요? 보통으로 징수한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몇 개 빼고는 전부 뭐다? 보통으로 징수하는 거야. 이게 뭐다? 고지납부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그럼 보통 징수는 정부가 결정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 과세권자 똑같은 지문이에요. 과세권자가 뭐와 뭐를 결정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가 날라와? 고지서. 고지서를 발급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고지서 받고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재산가액. 그럼 다 납부하지 않지. 그렇죠? 미납부할 수도 있잖아. 그럼 미납부하면 정부는 제재를 가하겠죠? 제재를 가한다. 그 제재의 이름이 뭐다? 가사.
가산금. 가산금은 성격이 뭐다? 연체이자야.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자가 늘어나. 그래서 이 얘는 어디에 가산한다? 고지세액에. 왜 여기는 세금에 가산할까요? 세금을 결정하라는데 세금 결정을 못했잖아.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세금을 결정해야죠. 그러니까 가산세,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왜 연체이자가 늘어나? 고지서 날라올 때 이미 세금 결정이 끝났잖아. 납부를 안 했다고 다시 결정하면 세액 징수가 늦어지죠. 세금 결정이 끝났으므로 세금을 다시 결정 안 해요. 그 대신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면 뭐를 붙이겠다? 연체이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고지세액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지서를 보면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 그게 연체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럼 연체이자는 얼마나 붙을까? 일반가산금. 일반가산금은 체납된 조세에 3%가 붙어. 그래도 버티면 다시 붙여. 중가산금은 한 달에 1.2%, 몇 개월 따라들 때 60개월 동안 붙여. 그래서 총가산율은 몇 프로야? 72. 맞아. 중가산금은 최대 연체이자가 몇 프로? 72. 그러나 총가산금을 물어볼 때는 75가 붙겠죠? 끝까지 안 붙어, 연체이자는. 얘를 물어보면 72, 총을 물어보면 75. 그 이게 뭔 말이냐? 체납된 조세가 1,000만 원이다. 5년 버티면 750이 붙는다가 연체이자가. 끝까지 안 붙어. 나머지는 여러 가지 압류등이 들어갔을 때 비용으로 씁니다. 이해를 물어보면 3, 1.2, 5년 동안 따라 붙어요. 최대 72, 합치면 75. 왜? 정부는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사채업자면 원금보다 많아지죠? 원금보다 많이 붙여봐. 정부가 졸지에 사채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설명 끝났으니까. 자, 37쪽. 1번, 신고납부. 자, 뜻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를 부과한다? 가산세. 가산금 하면 틀려요. 그럼 그림 보자고요. 그림 나와 있잖아. 그래서 자,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1번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는 거지. 신고하면 정부는 우리들에게 세금 내라고 2번 납부서를 줘. 그럼 우리는 납부서 갖고 은행 가는 거예요. 납부에. 그럼 4번 은행은 우리들에게 뭘 줘? 영수증. 그리고 금융기관은 세금 받았다고 과세관청에게 통보를 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적용되는 세목은 세 가지만 밑줄 그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 가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옆에 적어. 무슨 납부야? 고지납부.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보통징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과세권자가. 시작. 뭐를 부과한다? 가산금. 가산금. 연체이자. 그럼 적용세목은 두 가지만 밑줄 그어요. 일단은 재산세, 그리고 뭐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자, 그림 보라고요. 자, 이거 고지납부지? 고지납부 그림이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1번 과세관청이 우리들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그럼 나이가 납세의무자지? 고지서를 갖고 은행 가서 납부하면 돼. 그럼 영수증 받고 은행은 받았다고 통보하고. 이게 뭐다? 고지납부입니다.
그 그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옆에다 뭐만 적어? 미납하면은 뭐가 붙어? 가산금. 얘는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특별징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조세의 징수. 시작.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죠? 누가 떼는 거야? 회사가. 그래서 회사가 납부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방소득세 나왔잖아요. 이것도 특별징수야. 자, 여기 보자고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걷어주는 거야. 알아들었나? 이걸 특별징수라 그래. 그럼 지방세는 지방세지? 지방으로 보내고 은행에 납부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를. 이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가로 보내주고, 얘는 지방세니까 지방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징수할 때 특별징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뭐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라 그래요. 서식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특별징수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확인 문제 8. 답이 재산세죠? 자, 칠판 한번 볼래요? 잘 들어요. 지금부터 세 가지는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예요.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를 붙인다? 가산세.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원이야. 무신고했다. 무신고했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할 때는 가산세를 붙인다고요. 100만원에 20%면 얼마? 20만원. 20만원이 더 늘어나죠, 세금이? 20만원이 가산세잖아요. 그럼 세금은 얼마로 바뀌는 거야? 120만원. 그럼 신고납부를 이행 안 했다. 무신고가 되면 일로 바뀌는 거야, 이제 고지납부. 고지납부 얼마짜리 고지서 날라와? 120만원짜리. 무신고했잖아.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다? 보통 징수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절차가 있어. 절차. 1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면 끝나. 안 하면 2차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할 때는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올 거 아니야? 보통 징수. 그래서 120만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미납하면은 역시 이해가 뭐가 붙어? 가산금도 붙어.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적으로 뭐가 와? 가산세.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지? 그러면 미납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붙어버리는 거야? 가산금이 붙어. 그러나 재산세는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정하니까 재산세는 오로지 뭐만 붙어? 가산금. 그러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가산세만 붙는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도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납부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때가 되면 기다려라 고지 납부. 그럼 여기에서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다? 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요. 부자들은 서민들과 뭐가 달라요? 의심이 많아, 부자들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결정했다고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찍어라. 그러나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안 하면 보통징수 이렇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결정. 아, 선택하면 신고. 그래서 결론,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동일한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야.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세만 계산해요. 가산금을 포함하면 어떻게 돼? 사람을 무시하잖아. 120만원짜리 고지서 날라왔잖아. 이 안에는 뭐만 들어있어? 가산세만. 너는 분명히 고지서 보내더라도 미납할 거다. 미리 짐작해서 뭐다? 가산금을 붙이면 사람 무시하는 거지? 이 속에는 뭐만 들어있다? 가산세. 그러나 미납했을 때만 뭐가 붙는다? 가산금. 미리부터 이자를 안 붙여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39쪽 박스 봐요. 박스. 그 박스가 그 얘기예요. 율만 알아. 신고불 기역 일반 무 몇 프로? 20. 자, 그 다음 니은 과소는 절반 10. 디귿 부당은 몇 프로? 40. 자, 그 다음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하루하루 만세 만분의 3. 퍼센트로는 0.03. 자, 밑에 봐요. 부정한 방법 무신고 또는 과소시 이게 부정한 방법이라고요.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허위증빙 거짓문서 장부와 기록 파기 뭐 이런, 즉 세금 포탈하는 거잖아. 세금 포탈하니까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죽여 살려. 죽여. 그래서 사. 자, 그 다음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넘어가면 자, 앞면 봐요. 다시 39쪽 꼭대기 보라고요. 가산세 꼭대기지? 자, 꼭대기 1번 가산세란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행자에 밑줄 그어. 이행을 안 했잖아. 그럼 제재를 가하죠? 어디에 가산해서? 산출세액에. 고지세액 하면 안 돼요. 산출세액. 산출세액에 빚을 구어야지. 다만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2번 과세권자는 세법에 속한 의무를 위반했잖아. 신고납부를 안 했지? 위반했을 때 붙는 게 뭐다? 가산세.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39쪽. 자,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가산세는 세목이 되는 거다.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고, 양도세를 안 내면 양도세가 늘어난다고요. 세목. 자, 그 다음 해당조세를 감면받았지? 감면받으면 돈세만 감면받는 거예요.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4번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합니까?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지. 그래서 취득세가 120이 됐잖아.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돌려주지 않고 까버리겠지? 공제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5번 가산세는 신고와 뭘로 나눈다? 납부. 납부로 나누는 거예요.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조금 이따 하고 프린트. 자, 꼭대기 징수방법 프린트 한번 봐요.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죠?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가 붙으면 뭘로 바뀐다? 고지납부. 고지납부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도 미납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이렇게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신고납부 방법만 있다 틀려.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땡땡 똑같고. 자, 재산세는 처음부터 뭐다? 고지납부야. 재산세는 처음부터 고지납부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서 미납하면은 뭐가 붙어? 가산금만 붙어요. 처음부터 고지납부는 절대로 가산세가 없어. 알아들었나요? X 미납시. 그러나 종부세는 양다리야. 원칙은 정부결정. 정부결정 부과. 그러나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둘 다 다 붙는 거고. 자, 그 다음 양도세는 취득세랑 똑같지? 원칙은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끝까지 버티면 가산금. 취득세랑 똑같다고요. 그럼 다섯 개를 나열해놓고 가산세가 없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뭐를 찍으면 답이다? 재산세를 찍어야 돼요. 다섯 개를 나열해놓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세는 딱 하나 뭐밖에 없다? 재산세를 찍어야 답이에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집중이죠. 집중. 너무 설명을 반복하게 하나요, 지금? 자, 집중. 자, 우리가 독자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독립세, 붙여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으로 봐. 따라다니는 부가세가 능력이니까 둘 다 다 따라붙어. 나머지는 하나하나하나요. 재산세는 재교육 받으러 가자. 그래서 종놈이 됐군요. 종놈은 싫어요. 양놈 될래. 이렇게 좌우간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못 외우면 끝나는 거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암기도 못하면서 세법을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암기할 건 암기해야죠. 타법도 못하겠잖아. 암기를 못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공부할 때 20대는 20km로 뛰는 거야. 30대는 30km를 떼야 똑같이 되는 거야. 60대는 60km를 떼야 똑같이 된다고요. 이 뇌구조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 자녀랑 나랑 똑같냐고. 뇌구조가. 애들은 한번 들으면 금방금방 알아. 그러니까 다르는 거야. 그냥 똑같이 공부하면 내 자신을 판단해야 돼. 그거는 자연순리예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제발 하지 말아요. 뭔 중개사 못 단다고 죽냐고.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하세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진짜 된다 된다. 그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막 70대 80대 70대도 막 자격증 따. 따는 거야. 밥만 먹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올인해서. 그죠? 그냥 붙는 거예요. 20대가 더 떨어져. 머리 믿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라 그랬잖아. 오로지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세금은 뭐를 찍어야 돼?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는 뭐를 찍어야 돼? 소득, 소득. 소득, 소득이잖아. 가운데 뛰는 거는 뭐를 찍어야 돼? 인지사. 가운데 뛰는 년이 인지세야. 점을 하나 붙이면 인자는 가운데 떠. 그 다음 다 관련 있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야. 알아들었죠?
자, 그럼 모든 세금은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해와 이해, 결국 이해를 누가 결정하느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취득가액, 등록가액, 양도가액은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거야.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안 했다. 안 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할 때는 그냥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붙여서 가산세. 가산세. 그래서 신고와 납부로 나누죠? 자, 그 다음 처음부터 뭐다?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세금 결정이 됐잖아, 여기서. 그럼 연체하지 마세요. 연체 방지를 위해서 뭐를 붙인다? 가산금. 그래서 이해와 이해는 다른 거야. 따로따로 계산한다고요.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뒤에 배워. 3%부터요. 중가산금은 1.2%씩 60개월은 몇 년이다? 60개월은 5년 따라부터 항상 세법 숫자에서 5년이 많이 나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이라고요. 알아들었나요? 60개월 따라붙으니까 연체이자가 최대 몇 프로? 72. 두 가지를 합쳐서 물어보면 최대 연체이자가 75%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원금보다 많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사채업자가 아니니까. 사채업자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사업할 때 사채를 쓴다. 거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사채업자 돈 쓰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제가 옛날 사업할 때 사채를 쓰잖아. 급하니까, 그죠? 결국 망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 집 얘기 안 할게. 지금부터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